평화로운 어느 오후. 어우, 왜 이렇게 택배가 늦게 와? 어우, 진짜. 자기야, 거기 어때? 리슨의 여왕 낯쑥떡. 아직이 아직. 온갖 정보를 전달하는 소식통 김소곤. 아우, 그런다고 택배가 빨리 오나? 뒷북의 끝판왕 소문난까지. 오늘도 뭉쳤다. 선벤져스 3총사. 택배 왔습니다. 와, 왔다 왔어. 빨리. 드디어 3총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는데. 택배와 함께 도착한 편지를 열어보는 낯쑥떡. 아유, 쑥떡아, 도라지 농사 지은 거 보낸다. 애미는 잘 있어. 돈은 필요 없단다. 너나 잘 살아라. 쑥떡아, 잘 챙겨 먹어. 낯쑥떡의 어머니가 보내온 도라지에 푹 빠진 삼총사. 와, 이게 대체 얼마치야? 아, 도라지 향기 완전 찐이야, 찐! 우리 오늘 도라지 나물 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 먹을까? 좋아. 맛있게 해줄게. 좋아. 주부 9단 소문난. 쓴맛이 나는 도라지 꼭지를 자르고 껍질을 능숙하게 벗겨내면 다음 타자는 힘센 낯쑥떡. 도라지에 굵은 소금을 넣고 빨래하듯 치대고 주무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쑥떡! 아우, 자기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아유, 아린 맛! 이게 다 독이잖아. 독이라고? 이 하얀 물이 독이라고? 몰랐어? 비야 이거 잘 빼야 돼. 진짜? 도라지를 여러 번 치대면서 독을 빼내야 한다는 낯쑥떡. 실제로 도라지를 손질할 때 불순물 제거와 쓴맛을 없애기 위해 굵은 소금에 치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물에다 담가가지고 독성물을 빼서 이제 나물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거 먹지 그거는. 소금하고 설탕하고 해서 같이 물 약간 넣고 조물조물해서 하면은 씻으면은 독기가 빠져요. 하얀 물이 그게 독인데 그게 쓴맛이 그게 빠지는 건데. 조금 담가놔야 쓴물이 빠지면서 맛있어. 그래서 도라지는 담가놓고 파는 거야. 그 알레르기성 빠지라고. 일부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도라지를 하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세척하거나 물에 담가놓고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라지에 관한 수상한 소문. 도라지를 손질할 때 나오는 하얀 물이 독성분이라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과연 도라지의 하얀 물은 독성분일지.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줄 손숙미 식품영양학 교수. 도라지를 씻을 때 나오는 하얀 물은 독이 아닙니다. 도라지에서 나오는 하얀 물은 독이 아니다? 도라지를 씻을 때 나오는 하얀 물은 바로 호흡기 질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사포닌 성분입니다. 굵은 소금으로 도라지를 치대고 주무르면 사포닌 성분이 녹아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독이라 여겨서 물에 여러 번 씻게 되면 사포닌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완화에는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